자, 안녕하세요. 저 이번 시간에는 연금 세액 공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부분이 이제 계정상에 좀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처리하실 때 한번 잘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에 있는 거주자가 이제 연금 계좌, 소위 일명 연금 저축하고 이제 퇴직연금 두 가지가 이제 보통 있죠. 퇴직연금 보통 이제 IRP. 개인형 IRP 퇴직연금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가능했는데, 우리 과거에는 나이 상관없이 저 연금저축은 얼마까지? 이제 400만 원까지. 그리고 퇴직연금 합해서 최대 얼마까지? 700까지가 공제되는 게 기본이었죠. 그런데 이게 일단 우리가 과거에 봤던 이 부분을 50세 미만으로 일단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50세 미만으로서 연금저축 500을 불입했고, 퇴직연금 200을 불입했다. 그럼 얼마까지? 기본적으로 여기서 400만 되기 때문에 한도, 그래서 얼마? 600이 된다. 이렇게 됐었죠? 연금저축에 700을 다 불입했으면, 400 한도에서 400밖에 안 된다. 자, 이런 우리 표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일단 요거는 50세 미만으로 지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 두개 합해서는 이제 최대 700까지 되죠.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합해서. 그리고 기본 15% 아니면 12%. 이건 이제 급여에 따라서. 그래서, 15% 적용하려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자. 그리고 총급여가 1억 2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우리가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00 한도라고 했었지만, 300 한도가 될 수가 있다. 이건 얼마? 급여 높은. 1억 2천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금 저축에 대해서 400이 아닌 300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서는 700만 원까지 한도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자, 근데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자,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차이점이 뭐냐? 자,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기본 400, 아까 여기서는 400이었고, 이제 300이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600, 그러니까 300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두개 합한 것도 700, 900만 원과 이제 700으로 이제 구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억 2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에 300만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600을 적용해준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900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가 되는 것이고, 1억 2천 초과할 때는 여기서 300만 적용되면서 이거는 700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좀더 확대를 해 주는 개념으로 개정이 되었다. 공제율은 동일하죠. 공제율은 동일하게 12%, 15%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액 세액 공제 부분을 보시면, 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총 금액 7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또는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자, 두 개가 동시 요건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가 초과됐으면, 기준 시가가 3억 이하면 가능한 거고,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한다면, 기준 시가가 3억을 초과하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와 등본상의 주소는 당연히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해당 가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의 10%를 적용하고, 다만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적용하죠. 한도 금액은 750만 원의 10%인 75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자, 산출세액에 따라서 55만 원, 55% 적용할 것이냐, 13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30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초과 금액의 30분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급여에 따라서 한도 규정이 뭐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한도 규정이 급여에 따라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기부금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해서 우리가 정당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근로자 본인만 가능하죠. 그럼 근로자 본인만 되는 것이고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110분의 100만큼 요 기부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소기업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고 해서 연도별로 쭉 이제 우리가 개정이 좀 되어 있었죠. 그래서 뭐 청년, 60세, 60, 청년, 자, 15세, 만 34세 이하의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인 분, 장애인 분, 경력단절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70%, 다만 청년은 90%, 한도 규정은 150만 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취업에 대한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다음 2020년도에 개정된 사항이 이제 업종 중에 서비스 업종에 업종이 좀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경력단절의 여성에 대한 의미가 원래는 동일한 직장에 퇴사를 하고 그 이유가 임신, 뭐 출산 이런 이유로 퇴사를 했는데 그리고 다시 그 회사에 10년 이내 다시 복귀를 하면 그때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소득세 감면이 있었는데 동일한 직장을 온다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사유에 임신, 출산이 아니라 이 자녀 교육과 결혼을 위해서 결혼 때문에 퇴사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좀더 확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성과 공유 경영 성과급 소득세 감면입니다. 그래서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우에 2021년 사전 서면 약정에 의해서 경영 성과금을 주는 경우에 감면 혜택이 잇따라 다만 제외 대상 최대 주주와의 특수 관계자, 배우자와 직계존비 속 친족, 그다음에 총 금액이 7천만 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사전 서면 약정에 의해서 이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 라고 보시고, 그래서 산출세 계산되면 감면 대상 경영 성과급에 해당 가수에 대한 총 급여액, 자기 총 급여액에서 성과급으로 받은 거가 차지한 비중이 얼마를 50% 적용 금액을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라서 감면세액이 있다면 그걸 뺀 금액,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 급여에서 총 급여에서 이런 성과 사전 서면 약정에서 받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50%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5년 이상 납입한 경우라 되어 있습니다. 뭐 내일 채용 공제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출세액 대비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의 이제 총 급액 대비 50이나 30%,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로 감면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할 때 항상 생각해 주실 게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만 공제가 되는 게 있고 근로 제공 기간 외에도 공제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 제공 기간 외에도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연금 보험료, 기부금, 표준공제, 연금 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투자조합 출자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다음에 주택자금,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근로 제공 기간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만약 중도 이사자가 있을 때, 만약 중간에 뭐 약간 쉰 기간이 있다면 우리가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를 자료를 조회할 때 월별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 제공 기간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월별로 체크해서 우리가 내용을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별로 체크가 돼야지만 우리가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게 체크가 안 되면 그냥 1년 전체 금액이 들어오면 조회가 돼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도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해서 우리가 체크해서
간소화 서비스 사료를 조회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빙서류의 수취 명의자 적용 요건인데요. 자, 본인 명의만 가능한 거. 자,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주택자금, 투자조합 출자공제,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사주 출연부담금. 근데 가족명의 또 허용된 것 중에 이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 우리사회조합기부금은 누구 것만, 본인 명의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맞벌이 부부. 자, 맞벌이 배우자의 경우, 자, 맞벌이 부부로서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이 100만 초과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겠죠? 나이 여건은 안 보지만 배우자는 소득 여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100만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기본공제를 못 받은 배우자는 추가공제는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항상 우리는 기본공제 받은 사람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는지를 검토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는 가능하죠. 각각 공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우리가 추가 공제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의 특별세액공제 적용률로 서로에게 지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료는 기본공제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 이유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고요. 의료비는 서로에게 지출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소득요건을 배제하고 판단한다. 즉, 나이와 소득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 못한다는 겁니다. 자, 주택자금 공제는 해당이 없고 왜냐하면 본인 명의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부금도 본인 명의만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공제도 본인 명의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카드 공제는 각각 각자 사용한 금액은 각자 공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공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중도 퇴사자입니다.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는 자, 그 퇴사한 달 급여를 지급할 때 인적 공제 정도, 연금 보험료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12월 말에 퇴사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12월 말 퇴사자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개인적으로 연말 정산을 하도록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하시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세 속산표라고 해서요. 뭐 우리가 이거 우리 소득세 세율이 구간별로 해서 6에서 지금 42%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말정산항상보다 최종 결과물인 이 결정세액하고 우리가 이미 낸 거. 그래서 중도 입사자인 경우는 전근무지를 포함해서 전근무지나 종된 근무지, 전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해서 결국 내가 이미 낸 거와 최종 세금하고 비교해서 마이너스 금액이 뜨면 환급이 되는 거고 플러스 금액이 뜨면 추가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고 납부 절차와 관련해서 보면 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다음 연도 2월달 급여를 지급할 때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제출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명세서가 결국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신고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 이제 가산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반기별 납부자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은 2월 달에 급여 지급할 때 해주는 거고요. 대신 반기별 납부다 보니까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명세서는 무조건 3월 10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신청할 때는 이제 3월 10일까지 해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1, 2월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에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7월 10일에 신고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우리 환급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환급을 신청해서 그 돈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지급하고 회사가 앞으로 낼 돈하고 환급 받을 금액하고 상기하는 조정 환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납부할 세금을 계속 차감시키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환급을 신청하기보다는 보통 조정 환급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 받을 금액을 주고 회사는 매월 내일 원전세 납부액하고 납부액을 납부하지 않고 환급받을 금액하고 이렇게 상계해 가면서 몇 개월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조정 환급이라는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연말정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내용들을 핵심적인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연말정산 업무 수행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연말정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